선생님들 잠시만요. 혹시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게임은 바로 딱지치기입니다. 만약 딱지치기에서 이기신다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긴다면 제 제안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 할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딱지를 골라주시죠. 그건 내 거야. 딱지는 그 안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이 게임은 아주 공평합니다.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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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넘기는 거, 넘기는 것만 찍으시면 돼. 그래, 넘기는 것만 찍자. 뭐야, 안 되는 거! 자, 다음.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제 제안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오지연 게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선생님, 저랑 같이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무슨 게임이요? 딱지치기입니다. 만약에 저를 이기신다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긴다면 제 제안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고르시죠. 난 골드. 반지.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미안합니다. 카페트요. 반지. 자, 그럼 제 제안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오지영 게임에 함께해 주시죠. 이따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딱지치기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딱지치기에서 저를 이기신다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시는군요. 자, 그럼 딱지를 골라주시죠. 만약에 진다면 제 제안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열어보시면 딱지가 있을 거예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자, 먼저 하시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점점 부끄럽다. 아. 오케이. 어? 자, 먼저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마. 자, 그렇다면 제 제안을 받아주시죠. 여러분들은 오지원 게임에 소환되셨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괜찮았어? 아, 네, 내가 봤을 때는 좀 몰라, 또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공유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게임 한번 하실래요? 게임은 딱지치기입니다. 이거 그건가 봐. 아, 오징어 게임 그거 따라하는 거네. 만약에 저를 이긴다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자. 저 이거요. 그건 내 거라고. 그건 공유 거야, 공유. 그렇지.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자, 먼저 들어와. 아. 만약에 제가 이긴다면
아, 딱지 안에 딱지가 있는데. 자. 그거 열어줘야지 센스 아니겠습니까? 공유가 얘기하는데. 자, 열어봐요. 자, 딱지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아, 이거 근데 가운데 치면 넘어가. 가운데 치면 넘어가. 아, 제대로 딱지에게 구멍을 만났네. 계란에 바위 치게 하자 이거. 아야, 짠! 아직 한 마리. 컴온. 역시 둘은 친구네. 너도 벗어봐. 오랜만에 가지고. 못할 때마다 하나씩 벗기. 10년 만에 해서. 하나씩. 한자. 아야. 아쉽게 여러분들은 저한테 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지원 게임에 소환되셨습니다. 퀄리티 뭐야? 완전 똑같아. 공과랑 똑같이 생겼어. 공유는 갑니다. 공유 안녕? 공유 안녕? 고마워. 공유가 많이 늙었다. 야! 아니 우리 양반 어디 가는 겨? 어이 깜짝이야. 아이 저거 뭐야 저게?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총 인원은 8명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 이게 8명이 이렇게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맞지? 그 딱지 치고 오신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람은 공유예요. 그 사람은 공유고 난 딴 사람이야. 아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모였으니까 내 소개를 좀 해볼까? 내 이름은 말이요. 인남? 인남 할아버지. 인남 아니요. 오지원이요. 오지원. 아니 그게 말이요. 내가 산책을 하러 왔는데 이 공유처럼 잘 생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이걸 주더니 아니 여기 오라고 하는겨. 그래서 내가 왔는데 아니 그 얘기 들었는가? 1등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하던데 돈 원한다면 소리 질러. 그거는 쉽지 않겠구만. 다들 욕심이 장난 아니구만. 이제 여러분들의 체력을 검증할 3개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첫 번째 게임, 여러분들의 다리 근육을 활성화시켜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뭐 게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 알고 있잖여. 왜 안 해본 사람이 없죠. 나는 한 60년 전에 잘했었어. 60년 전에? 아니 7번은 나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7번. 아닌 것 같아. 아니요. 미안합니다. 게임을 설명하겠습니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한쪽 다리를 들고 깽깽이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경우 순서대로 점수가 부여되며 움직이거나 넘어지면 탈락입니다. 탈락한 경우 출발선으로 돌아갑니다. 중간 지점에 콜라가 된 컵이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콜라를 다 마셔야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콜라를 마시는 동안에도 술래가 돌아보면 멈춰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두 분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을 받지 않으시려면 빠르게 도착하셔야 합니다. 앞에 있는 노란 선 앞에 모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출발선이네. 이게 중간에 또 콜라도 먹고 하니까는 아 이거 재밌겠는데. 내가 다 보고 있다. 자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진해서 일단 빠져주시고요. 1번 빠져야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진짜로. 아 나 걸렸어? 눈동자 하나까지 내가 다 볼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제가 빠지고 어렵네. 1번 어렵네요. 영희, 나 1번이요. 죄송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 코앞까지 오셨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빠지시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잘하는데? 무궁화 꽃